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세종 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 지방세, 지방교부세 등 국비를 반영해 추경 1,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당장 문화나 스포츠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어서 살림살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. 재난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. 세종시는 애초 본 예산에 예비비 125억 원을 편성했지만 40억 원이 줄어듭니다.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 전출금도 803억 원에서 20억 원 감액되고 도로 유지 보수비는 기존 63억 원에서 12억 원가량 규모가 줍니다. 이를 포함해 세종시가 올해 첫 추경으로 1,001억 원을 편성해 올해 총 예산은 2조 61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.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2조 2,640억 원보다 11.4%, 2,579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. 올해 첫 추경 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실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국비 세입이 추가 징수돼 숨통은 트였지만 들여다보면 시 추진 사업에서 예산을 줄인 사실상 감액 추경입니다. 시 업무 추진비 30% 감액뿐 아니라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4억 원,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5억 6천만 원 등 경비를 축소했고 스포츠 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 9억 원,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4억 6천만 원,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 1억 3천만 원 등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. 문제는 세종시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재정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억 원과 지방채 60억 원 등 채무성 자금도 110억 원 넘게 끌어왔습니다. 지금은 최후의 보루처럼 두고 시민의 복리 정질에 기여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빚을 꺼내서 다시 빚을 갚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. 여기에 시는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업비로 1,500억 원을 부담해야 해 재정난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. 시는 이미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연기, 버스 무료화 정책 등을 폐기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